가서 명령을 내리는 거지. 나의 강도를 따를 거라 생각하나요? 이러네요. 자, 혼내줘야겠죠? 뭐야, 황현이 내 배신 때렸나 본데? 이 친구가? 이 여자 배신 때렸나 봐요? 황현도, 그래 남정 이제 네가 멋대로 하던 시간이 끝났어. 난 묘족에만 머물려고 하는데 보수적인 고집을 더 이상 참을 수 없거든. 이 친구는 약간 진보 세력인가 보네요, 황현. 자, 우리 이쪽이 중원에서 핍박과 갈등을 겪은 것을 알기나 해? 공룡교의 교주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묘족을 안전하게 지키는 것이야. 그거 왜 이해 못하지? 남정만 잡으면 전부 끝난다. 잡아라! 한지호, 오늘 일은 네가 선택한 일이니 날 무정하다고 비난하지 마라! 너나 날 비난하지 마라. 이걸 뭐 죽으려고 끝나려고 하지. 혼내줘야겠죠? 오늘 두들겨 패 기회만 찾고 있습니다, 이 자식아. 자, 일단 얘는 뒤로 빠져요. 남정 뒤로 빠지고 받아라! 가! 네! 하! 네! 하! 와, 아무도 안 죽었어. 아니, 뭐야, 피가 다 차는데? What the fuck? 와, 이게 한 방에 안 죽네. 진짜 아팠다. 예, 잡조이들 아니죠. 这是我的地盘归我做主. 이 천국밖에 안 되는데 이거 뭐지? 이건 여기로 가가지고 승용권을 한번 날려줘야겠네. 야, 어떻게 빠지네, 얘들? 자, 이거 어떻게 저걸 혼내줘야 될까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은 잡조이들부터 죽일까요? 아니다, 이렇게 있네. 오케이, 일단 두 명 처리했고, 자, 여기로 가가지고, 이거 한번 뿌려주고요. 자, 이거는 구해줘야겠죠? 사람 살려. 이거 한번 사용해줄게요. 일단은 얘 둘을 갖다가 잠깐만 모아줍시다. 쓰라고요? 공포적이라고요? 최초 어떻게 써야 되죠? 최초? 여기서 써야 되는 거예요? 아닌데? 그래. 허리 지나면 쓸 수 있다고요? 아, 육체 앞부터 쓸 수 있다고요? 아, 그럼 기다려볼까? 네. 그냥 기다려볼게요. 육체의 추호라는 거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얘들 모아줄게요. 내가 너무 센데? 네, 승차의 초, 네, 센트리 없는데요? 그냥 죽여버리는데? 너무 세가지고. 그냥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렸어요. 진짜 스트리트 파이터가, 네, 장난 아니죠.
하긴 무슨 하고 싶은 말 없어? 난 죄가 없어. 자, 어떻게 정원은 수시로 전화로 황폐해지고 악의로 가득 찬 소위매들과 협작꾼들이 천지에 널려있어. 자, 우리는 중원인들과 더 많이 교류하고 더 자주 세상에 뛰어들어야 된대요. 너무 숨어있지 말고. 신문물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언젠가는 중원으로부터 우리를 지킬 수 없게 돼. 그래? 나 오늘 싸움에서 우리의 능력의 한계를 이미 목격했다고 생각해 남정. 난 너를 배반했어. 그러니 날 죽이고 싶으면 죽여. 난 마땅히 받아들일게. 원망하지 않겠어. 그냥 내 말을 명심해줘. 어쨌든 내가 한 일도 우리 묘족을 구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야. 내 말을 잘 생각해. 이제 전부 내게 달린 일이야. 효진이, 그녀를 살려두면 안 됩니다. 그녀는 우리 이쪽에 다시 재앙을 몰고 올 겁니다. 나의 흰 여울님. 와. 미리 먹투 엔딩 축하 쿠키. 나의 흰 여울이. 아, 쿠키 100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군.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이제 좀 있어 엔딩이겠죠.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네. 아, 그래요? 신문물 받아들여도 요즘 묘족 보면 그냥 소수 민부족일 뿐 지역에서 힘을 쓰는 걸 본 적이 없고요. 오늘 엔딩 볼 수 있죠, 당연히. 이제 거의 다 끝났대요. 네. 대지도 나가면 끝 아니에요? 아, 진짜요? 다큐멘터리 보면 요즘도 이렇게 산다고요? 아, 진짜요? 요정이? 오독주를 줬네요. 자, 마음속에 품어온 진심이에요. 자, 이렇게. 당신 정말 직설적이군요. 미안해요. 주변을 살피지 못하고 이야기를 했군요. 어쩌다 보니 나도 모르게 진심이 나오고 말았네요. 남교주, 아니 정아, 그럼 거절하는 거야? 근데 생각은요? 난 정아가 물론 내게 긍정적인 답을 주면 좋겠어. 평생 답을 기다릴게. 당신과 함께 할 수 있다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어. 이게 내 답이에요. 오. 자, 좋아. 네. 키스를 했죠. 자, 이제 미친 듯이 여러분 빠르게, 누구보다 빠르게, 남들과 다르게 색다르게 리듬을 타면서, 네, 빠르게 이제 대지도까지 진행해주면 돼요. 이제 이벤트 하나 남았거든요. 이제 그런데 하렘을 공략하기 위한 하렘 공략 이벤트 딱 하나 남았어요. 한 개 여기다가 저장해놓고, 여기다 저장해놓자. 여기다 저장해놓고 이제 권을 최대한 올려주도록 합시다. 권장. 이랬는데 하렘 안되면 웃기겠다. 걱정 마세요. 하렘 돼요 이제. 나이스. 자, 권장 미친듯이 올려주고요. 자, 일단 소요검법을 마스터했기 때문에 이제 도법 무적한 대월칠결? 이거는 그건가? 권장 올라가는 건가? 불산 무영각? 이것도 올라가는 건가? 하나졸림 강랑권. 강랑권 올릴게요. 마무님 팟팟팟팟팟 해주세요. 팟팟팟팟팟. 네, 이걸 자꾸 해달라고 하는 거죠? 하나졸림 쿠키왕님 감사합니다. 팟팟팟팟팟. 찍. 오, 자, 가자. 강랑권 전장 경험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죠. 자, 얘 이벤트는 그냥 대충 넘겨줄게요. 네, 그래 가시고 사숙이랑 이벤트죠. 사숙 이벤트는 필요 없어.
나 하렘 이벤트를 보기 위해서 하는 거야. 하렘 엔딩을 보기 위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런 내용만 그냥 넘겨줄게요. 저런 거 다 구경하고 있으면은, 네. 아, 이게 주인공 아빠 얘기예요? 아, 그래요? 주인공 아빠 얘기 필요 없어. 네. 한지우의 아빠 얘기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여자랑 사귀는 게 중요한 거지. 아빠 얘기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네. 난 나일 뿐이야. 누구도 날 대신할 순 없어. 띵까츄. 한지우는 지금 여자에 미쳐있습니다. 포켓몬과 여자에게 미쳐있어요, 지금. 이 세계에서는 오박사가 없기 때문에 열심히 지금, 네, 여친을 사귀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을 뿐이죠. 태극권경 배워주고요. 태극권경이 어디서 써야 돼? 썼는데 왜 없지? 우클릭 했는데 왜 안 나오지? 자, 당랑권. 81밖에 안 오르네 이제. 당랑권 자. 아, 타나조님 쿠키 3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아웃스! 그래, 대만 게임 하는데 중국어로 해야죠. 타이완 넘버원. 찐빵 다우젠시. 가산 디지털 단지 잼. 자, 어디냐? 초식. 아, 아니야, 이제 초식 찍을 필요 없어. 이제 권장 80까지 찍었으니까 이제 더 이상 찍을 필요 없고, 이제 기본 공을 다시 올려서 20을 찍어줄게요. 20이 경험치가 많이 올라가니까 이거를 찍어줄게요. 타이완 남바는 조심해달라고. 이거 대만 게임이잖아요. 잡혀가요? 자, 이거 중국 게임 아닙니다. 대만 게임입니다. 아, 진짜요? 조심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세이브. 6월까지 왔죠? 6월까지 왔으면 이제 빨리 세이브 해주고. 3월에서 네, 세이브 해주고. 아, 하나조님 쿠키 두 개 감사합니다. 잘 먹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고. 쿠키만 먹어도 배가 부르네요. 네. 오늘은 배가 별로 안 부르, 아, 안 고프네. 점심 먹고 난 다음에 방송 중인데. 아, 하나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카카카파투파타. 자, 일단 이고. 아주 큰 게 오는 건가? 설마? 네. 3, 2, 1! 고샷! 아닌가? 아닌 말고. 자, 이고. 아, 하나조님 쿠키 한 개 감사합니다. 저기 공 두 개가 더 붙어야 될 것 같은데. 아닌가? 자, 20을 갖다가 계속 올려줄게요. 20을 갖다가 조금만 더 올리면 이제 찍죠. 기본 공. 눈을 감고 난 다음에 저렇게 하네. 7월 상순까지, 네, 가야 돼요. 7월 상순까지. 이거는 솔직히 말해서 보는 게 더 나을 것 같고, 하락군협전 같은 경우는 진짜 한번 플레이 해볼 만해요. 진짜로 하락군협전은 제가 볼 때, 네, 진짜로 뭐냐, 의천도룡기 외전을 최신판으로 잘 옮겨왔다 이렇게 생각이 들 정도로 진짜 잘 만들었어. 대만 게임의 거의 창세기전 같은, 우리나라의 창세기전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우리나라의, 네, 아주, 네, 대표 게임 창세기전 있죠. 창세기전 같은 그런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대만을 대표하는 그런 게임이라고 생각해도 무방할 정도로 잘 만들어놨어요.
진짜 네 게임다운 게임 하기 좀 힘든데 네 그런 게임 중에 하나가 네 가라쿤 협전이었어요. 가라쿤 협전은 그래픽도 나쁘지 않죠. 그래픽도 나쁘지 않아서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하라쿤 협전은 그래픽도 나쁘지 않아가지고 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진짜로 갓겜입니다. 진짜 해볼만해. 당나라 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르면 이곳은 세계의 강이 합류하는 곳이라 물살이 사나워 많은 이들이 죽어나갔다고 해. 해통 스님이라 보니 그 이야기 전에 듣고 부처님의 힘으로 이 세강의 물살을 가라앉히고자 불사가 건립하기로 결정하셨지. 해통 스님은 정성을 다해 시주금을 모아 공사 대금을 모으셨어. 한 관리가 뇌물을 요구하자 내 눈은 도련해도 부처님의 재물을 얻지 못한다며 자신의 눈을 빼서 관리에게 주었다고 해. 3대가 넘어서야 완공할 수 있었다고? 불상 꼭대기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Let's go! Here we go! 여기 뭐 상자 있냐? 설마? 이거보다 그래픽 훨씬 좋은 것 같은데? 이거보다 그래픽 훨씬 좋은 것 같아요. 2년 사이에 이거보다 그래픽 훨씬 나아진 것 같아요. 하라쿤 협전 딱 하나 아쉬운 게 네. 좀 더 디테일한 부분을 갖다가 좀 더 신경 써줬으면 좋았을 것 같은데 좀 아쉬워. 좀 더 많은 서브퀘스트와 좀 더 네, 자유로운 자유도 조금 부족해요. 제 마음대로 좀 진행하고 싶은데 그게 좀 힘들더라고요. 중간에 방해하는 놈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아 진짜 DLC 나온다고요? 어디로 가야 하고 여기로 들어가야 되나? 이거 어떻게 어디로 가야 되는 거예요 이거? 이 게임, 그래 이 게임 약간 단점이 그게 없어요. 지도가 없어. 어디로 가야 돼? 저기 있다. 붉은 마드에 대한 정보를 알려줘서 고맙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아기는 손에 들어가기 전에 찾지 못하게 되었을 겁니다. 죽음 산장을 대표해 선배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별 말씀은 노부의 임 전임 장주의 장주님의 대은혜를 얻어 평생 보온하기만을 생각하고 살아왔다오. 죽음 산장에서는 붉은 마드로 어떻게 처리할 생각이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버님께서 계획하신 많은 붉은 마드를 파괴하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지난 십수년 동안 수십년 동안 죽음 산장은 여러 재난과 고난을 겪어왔습니다. 우리 모두 우리가 너무 병기들을 신묘하게 만들었기 때문이지요. 검남이 있네. 오, 얘네들끼리 싸워야 되나? 용 실력이 그러길 바라니까 한판 붙나 보네. 아, 이것이 불검마도 내 손에 들어왔군. 소유국이 언제부터 강도와 다름없게 행동하게 됐어? 강도? 나 아주 안전하게 댁에서 내게로 가지고 온 것뿐이야. 당신네 죽음 산장은 이걸 원하지 않고 버리려고 했잖아. 이게 어찌 강도질이라고 할 수 있나. 결국 지금은 붉은 마도는 내 소유가 되었어. 내가 이것들을 잘 보관한다면 죽음 산장도 아무 걱정할 필요가 없을 테니 누이 좋고 매부 좋은 거 아닌가. 자 이거 어떻게 얘기해야 될까요? 이사형이 붉은 마도를 얻은 거는 잘못된 거다 아니다. 그래요? 협은각 반응 좋대요? 1번으로 가자고요.
그럼 외부인 편에 들다니 내 녀석이 이제 나와 갈라서겠다 이 말이냐? 이사형 불검마더는 주검산장이 만들어낸 기물이야. 그러니 이것들을 어떻게 처리하든 주검산장이 결정할 일이고 우리와는 무관해. 사부님께서도 우리에게 여러 번 말씀하셨잖아. 자, 호감도 감소해버렸죠? 정말 대단하군. 결국은 싸워야 될 것 같죠? 보니까. 아무래도 내 녀석들의 마음이 내게 훤히 들켜 당한 것 같군. 불검마들은 두고 떠나라. 강도는 무슨 말로도 용서할 수 없다. 어서 돌려줘. 아직 늦지 않았어. 주제 넘친 미친 소리군. 니가 감히 얹어서 우리 모두가 대적하겠다는 거야? 이야긴 충분히 들었으니 어디 내 말처럼 실력이 대단한가 보자. 덤벼! 이거 제가 네 이쪽 편에서네. 네. 제가 방어나 편에서네요. 云想衣裳花想容春风拂槛露华浓秋云车도가 센가 본데? 就是我 方林华. 멋있군 녀석들. 죽었다 이 자식아. 오 뭐야 얘 왜 이렇게 세. 금강? 금강은 뭐지? 오 뭐야 못하는 차 아니지? 계속 살아나는데요? 한 이제 계속 패다 보면은 잡겠죠? 我惊奇真风简直是一个人生命的意义在于充实自己不断修炼 피했어 피했어. 자 일단 이거는 뒤로 가가지고 한 방 더 날려줘야겠죠. 뭐야 벌써 끝난 거야? 안돼 붉은 마도가 약해 빠졌네. 아무래도 원치 않는 주인에게 돌아갈 것 같자 스스로 파괴되는 길을 선택한 것 같군. 자 도망가버리죠. 겁나며 오늘 이사형이 벌인 일에 대해서는 진심에 다해 사과할게요. 죽은 산장의 보물을 잃게 되어서 마음에 담아두지 마시길. 괜찮다네. 처음 이야기했던 것처럼 원래부터 불검 마두는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니까 아무래도 내 손으로 선조께서 피땀 흘려 만드신 도검을 파괴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었을 거야. 오히려 이렇게 되고 보니 한편으로는 안돼 안심이 쉬워져. 오늘 일에 한영의 도움에 감사를 표하네. 또한 방영, 서문영, 하우영이 걱정해서 찾아준 것도 이 겁남이 감사의 인사를 하고 싶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알았어. 자기가 집에 오지 않아도 돼. 다 꺼져. 나 하렘 루트 아니면은 상관 안 해. 어떻게든 남캐한테는 관심 없다. 자 보자. 7월까지 가야 돼. 7월까지 7월 상순까지 가야 돼. 7월 상순까지 뭘 올려야 되냐. 지금 이공도 100 찍었죠. 이공 100 찍었으니까 이제 강공을 찍어주면 돼요. 강공 강공은 방어력이 올라가네요.
전공을 다 마스터합시다. 항공이 뭔진 몰라도 내 세포를 죽이는 무공이라고요? 뭐를 갖다가 계속 박아야 되죠? 오, 이거는 뭐야? 끓는 기름에다가 네, 저렇게 손을 넣었다 뺐다 하는 거야? 미쳤네. 기름이 아니고 모래인가? 오늘의 실속인데 임낭자는 지금 어디 있을까? 혹시 나를 만나러 와줄까? 대체 도련님 누가 찾아왔어요? 임낭자인가? 임낭자? 어린 여자아이던데요. 지금 소요구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으니 어서 가보세요. 행공자님, 아 너는 공자님 이 남아를 잊으신 거 아니시죠? 아 남아 당연히 기억하고 있지. 그동안 잘 지냈어? 더 예뻐졌네. 이 마가씨가 잘 대해주신 덕분이에요. 그래, 임낭자는 비록 감정을 쉽게 나타내지 않지만 마음은 착한 사람이야. 내가 낭자와 같이 있었으면 더할 나위 없이 기쁜 일이지. 임낭자는 같이 안 왔어? 당연히 가야지. 한쪽에 있는 한 선배님을 만나러 갔대요. 당연히 가야지. 당연히 가야겠죠, 이거? 여자애까지 손을 대는 거야? 아니죠. 쟤는 하렘루트 아니에요, 방금 전에 나왔던 분은. 얘한테 손을 대야 되죠. 그윽한 눈길로 바라보며. 나의 마음은 절대 거짓이 아니에요. 하늘의 맹세예요. 임청산의 두 볼은 빨갛게 물들었다. 두 귀가 귀까지 빨갛게 물들어 버렸다. 당신 어쩔 줄 몰라 하는 청산을 바라보면서 바보처럼 순수하게 웃었다. 알아오래요. 오, 정선이 왔구나. 내 옆에 있는 그분은 저는 안주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선배님. 그런 격식은 안 차려도 되네. 정선이가 자네를 데리고 여기 온 거 보면 그녀는 자네를 아주 각별한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겠지. 먼저 꽃에 대한 생각을 말해보게. 예, 화해야 예술, 다른 예술의 차이는 꽃은 생명이 있고 다른 예술은 없다는 겁니다. 생명이 아름다우는 꽃이 피는 순간이 아니라 과정이 있습니다. 색깔, 밝기, 크기, 온도, 방충, 그리고 가지, 잎 모두 섬세한 손질이 필요합니다. 진심으로 보살펴줘야만 아름다운 꽃을 볼 수가 있지요. 때문에 화해의 핵심은 저는 바로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얘가 너무 부족하군! 틀린 곳이 있으면 지적해주시기 바랍니다. 관상용으로 기어진 곳이라도 여러가지 용도가 있어. 만약 겉모습만 중시한다면 다른 부분은 알 수가 없게 되네. 겉모습은 그냥 일부분일 뿐이야. 내면의 아름다움을 느끼지 못한다면 결국 죽은 꽃과 다름없다네. 연꽃으로 예를 들면 진흙 속에서 태어나도 속은 때묻지 않았지. 새 속에 얼매이지 않고 자기 자신을 소중히 여기는 것과 같아. 이런 아름다움을 모른 채 겉모습만으로 판단할 것인가? 삼척동자도 연근은 먹을 수 있다는 걸 아네. 연꽃잎은 약재로 사용할 수 있지. 연꽃은 고작 1년 정도밖에 피우지 못하지만 온몸이 다 보물이라네. 이것이야말로 꽃의 진정한 의미가 아니겠는가? 꽃의 의미? 연꽃이든 모란이든 모두 제 몸을 스스로 아끼고 깨끗하게 하지. 아름다움을 뽐내면서도 수사함을 잃지는 않아. 무명의 꽃도 고급스러운 꽃도 서로 어우러져 살아가지. 이게 세상의 여러 꽃들의 의미라네. 외우느라 고생했다는 건 알겠다. 의미고 뭐고 이 늙은이 앞에서 강호 얘기는 꺼내지도 말게. 제가 말실수를 했군요. 정말 죄송합니다. 갑자기 왜 화를 내는 거야? 임낭자, 이분은 은둔 구수의 느낌이 들어요. 절대 평범한 인물이 아닐 거예요. 한판 붙어보고 싶군요. 당신의 선배를 혼내주고 싶어요. 공자님을 다시 만나지 못한다고? 왜? 저는 수라궁 소송입니다. 수라궁의 규칙은 바로 세상의 남자를 전부 증오하고 여자를 배신하는 남자를 전부 죽인다예요. 뭐야 이거 완전 워마드 아니야? 메가 딱 내 워마드 내 메가의 그거죠. 수라공이 그런 뜻이었어?
우리 둘은 저랑 공자님은 이런 사이가 되지 말았어야 해요. 아니 그런 말 하지 마세요. 공자님이랑 처음 만나고 나서 저는 공자님이 다른 남자들처럼 매정한 사람이 아닌 걸 알았어요. 저번에 공자님이 하신 말씀을 듣고 저도 모르게 계속 머릿속에서 떠올렸어요. 하지만 공주님은 저한테는 은인인데 수라궁의 일원으로서 저는 이러면 안 되는데. 임당자 정선 이제 그런 말은 그만 얘기해. 수라궁이 저승사자라고 해도 나는 무섭지 않아. 단지 내가 알고 있는 건 당신이 내 곁에 없다면 천하를 다 가진다고 해도 나한테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야. 자 이렇게 중요할 때 여러분들 네, 야부를 잘 털어야 돼. 진짜 입을 잘 털어야 돼요. 그래야지 여자의 마음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거죠. 하렘 만들고 있다고 고백하면은 바로 그냥 금살 당할 것 같은데. 바로 좌표 찍히고 지금 난리 날 것 같거든요. 아니에요 당신 우리 공주님의 무서움을 몰라서 그래요. 그래 그녀의 말대로야. 내 무서움을 몰라서 그래. 얘하고 한판 떠야 되나 보네. 뭐야 뭐야 옷 벗어? 임청선 너 간이 부었구나. 내가 말했었지? 세상에 모든 남자는 다 매정하다고. 벌써 다 잊은 거냐? 많이 컸구나. 전 남자를 안 믿어요. 하지만 이 사람만은 믿어요. 임청선아 건방진년 이놈이랑 사랑의 도피라도 하려는 거냐? 저번에 그 꽃을 가지고 궁에 돌아오고 나서부터 이상해졌어. 그 치부용만 멍하니 바라봤지. 내 말은 이제 귀에 들어오지 않는구나. 공주님 제가 어찌 감히 그러겠습니까. 키워주신 은혜 항상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년에 우리 부모님이 원수에게 살해당했을 때 만약 공주님이 거두어 길러주지 않았다면 저는 아마 길거리에서 굶어 죽었겠죠. 나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구나. 나랑 같이 돌아가겠다고? 너는 비록 몸이 수라궁에 있는다고 해도 마음은 결국 밖에 있잖아. 진심으로 수라궁에 돌아오고 싶다면 그 남자를 죽이거라. 수라궁은 나쁜 남자들을 죽이지 무고한 사람을 죽이진 않아요. 한공자님은 아무 잘못이 없어요. 제가 다 일방적으로 좋아한 거예요. 한공자님이랑 아무 상관없어요. 군대님께서는 어떻게든 벌을 내리시려면 제가 다 받을게요. 잘못을 고집하는구나. 세상에 모든 남자는 다 쓰레기들이야. 네가 이놈을 안 죽이면 내가 직접 처리하겠다. 안녕 공주님. 정선아 너도 알게 될 것이다. 당신이 공주인지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적당히 하시지. 네 이 사랑은 이 세상에서 가장 따스하고 아름다운 거야. 당신이 뭔데 정선의 사랑은 거리를 박탈하는 거지? 소유국의 애송이 말 한번 잘하는구나. 내 놈의 무궁도 와이파이처럼 강한지 한번 확인해보고 싶구나. 그 누구도 나랑 청선을 갈라놓지 못해. 당신이 하느님이라고 해도 그렇게 안 돼. 임청선이 배신자야. 이 몸은 먼저 저 남자를 죽이고 다시 너에게 잘못을 묻겠다. 자 혼내죠. 혼내서 노예로 포켓몬으로 만들어야겠죠. 포켓볼에다 집어넣어가지고 자 포켓볼에다 집어넣어줘야겠죠? 으아앗! 받아라! 삼풍각! 얏! 와 뭐야 이렇게 잘했지? 자 이거는 필요 없어. 임청선 가만히 있어. 내가 알아서 다 처리한다. 아하, 이 친구들 일렬 넣었구만. 혼쭐을 내줘야겠죠? 받아라! 으아, 이거지, 그래. 연참. 그래, 게임하는 맛이 나는구만. 뒤로 돌아가. 아니야. 뭐야, 이거 왜 못 쓰지? 빡, 빡! 때리고. 피가 0이다. 금강이 딜이 안 들어가나 보네요. 와 이제는 그냥 네, 요것만 써도 딜이 세게 들어가네. 선풍각이 딜이 2000이 들어가네.
애송이가 생각보다 강하네. 한공장님 우리 공주님에 치지 말아요. 청선아, 저리 꺼져 임청선. 내 앞에서 착한 척하지 마라. 이 애송이가 나를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냐. 한 번만 더 막아서면 용서치 않겠다. 청선아 빨리 비켜. 이 미친 여자가 진짜 너를 죽일 수도 있어. 엉망 말거라. 청선아 안돼 멈춰. 아수라가 임청선을 향해 칼을 휘두르는 순간 그녀는 손목에 강한 힘을 느꼈다. 뭐야 얘 누구지? 아까 걘가 보네? 늙은이가 나타나서 검지와 중지 두 손가락만으로 아수라를 제압해 버린 거. 당신 누군데 감히 수라궁의 일에 끼어드는 거지? 수라궁인지 정룡교인지 아무 관심 없다. 다만 자네가 이 노부의 청수를 방해했으니 여기서 거져줘야겠네. 아가 영감탱이가? 여기 젊은이가 자네의 목숨을 살려줬으니 고마워해도 모자랄 판에 상대방을 죽여드려? 자네 같은 사람은 절대로 용서할 수가 없네. 방어에서 은퇴한 지 오래 지나서 살인하고 싶지 않으니 숫자 3개를 세는 동안에 가지 않으면 노부에게 죽어도 원망 말도록. 임씨는 역시 모두 배신자들이야 임청선. 이 은혜도 모르는 착각 같으니 너랑 이 남자 좋은 끝장을 볼 것 같아? 남자는 전부 인정머리 없는 쓰레기들이야. 기다려라. 언젠가는 이 남자한테 버림받게 될 거야. 다음 생에 은혜를 갚을게요. 자, 저를 3번 올렸대요. 얘는 완전 무린 고수인 것 같은데요. 젊은이 자네 이름이 안지우 맞지? 네, 안지우라고 합니다.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선배님. 그런 격식은 안 차려도 되네. 내가 나선 건 첫 번째는 저 여자가 진짜 시끄러워서 그랬고 둘째는 정선이야. 나는 오랫동안 알고 지낸 사이야. 그녀가 죽게 되는 걸 내버려 둘 수는 없지 않은가. 자네랑은 아무런 상관도 없다네. 자네처럼 젊은 나이에 수라궁 공주를 이길 수 있다니 허허. 뭐하자 그 영감 제자 하나 잘 키웠군. 내가 더 강한가 아니면 자네 사부가 더 강한가. 자, 사부님은 천하무적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줄까요? 사부님의 무공은 천하 제일이십니다. 이제 기로 만물을 조종할 수 있는 경제까지 이르신 분입니다. 사부님의 무공은 확실히 대단하지만 그래도 제 생각엔 사부님이 좀 더 우세이지 않나 싶습니다. 또 웃기는 건 자네 수협파의 무공은 말이지 만약 100년 전이면 천하 제일이라고 해도 믿겠네. 지금 무화자까지 전해여정 오면서 형 원래 10분의 2, 3 정도밖에 안 남았다네. 무화자도 보수적인 인간이라 낡은 것만 고집하고 새로운 창조는 없으니 30년 전에도 무화자가 노부를 이기지 못하였는데 지금이라고 다를까? 뭐야 못 이겼다고? 아 그래요? 이 할배가 쓰는 무공이 좋아요? 그렇게 사부님을 존경하는가? 그렇다면 노부가 한번 소고기 무공을 시험해보겠네. 아 이건 선배님, 저는 작년에 노부는 무하자 내기를 한 적이 있네. 만약 무하자 제자가 노부의 인정을 받을 수 있으면 규칙을 깨고 그 사람한테 검법하느라 가르쳐주기로 했지. 그래? 선배님 제 사부님 대신해서 도전할게요. 세 번으로 받아들이죠. 아 그래요? 얘가 전체 4위고 무하자가 8위에요? 이놈아! 잘 먹어라! 제일검! 아, 3턴만 버티면 되는 거야? 이거 근데 지금 잔화보검 끼고 있는데? 일단 여기서 내 딜을 안 잡히는 게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냥 여기 있는 게 나을 것 같거든요? 아 네 안녕하세요. 와 뭐야. 어부도 강기성 인샤 신청 700이야? 엄청 센데? 뭐야 별거 아닌데? 어안에 있을 여유가 있나보지. 제 2검 간다!
나르코스. 이야! 호호! 오케이! 잡았는데? 뭐야? 약해 빠졌는데? 얘가, 네, 이 세계에서 전체 4위 맞습니까? 내가 한 3위 정도 되겠네, 그럼. 홍자님, 걱정 마, 난 괜찮아. 검도 보지 못했는데 상처를 입다니. 아내 소요곡의 무공 외에도 기타 난잡한 무공을 배웠군. 아니 공격을 세 번 안 받아냈는데? 나 두 턴 만에 죽여버렸는데 너. 나 한 번밖에 안 받아냈는데? 유명 13검을 가르쳐주지. 이 두 자루에 검도 가져가게. 검도 주네요. 검자 중지를 내가 나 앞에 가르쳤다. 똑바로 보게. 이게 바로 이 몸의 검이네. 손가락 낙엽을 배웠어. 이건 어느 정도 내력과 기술이 필요한 건가? 이것도 검법이라고 할 수 있는 건가? 검법이 맞지? 이거 검법이에요? 권법이 아니고? 검법이구나. 청순아, 수라궁은 이제 너의 집이 아니니 나랑 같이 소용으로 갈래? 잘 대해줄게. 저는 당신과 같이 소요곡에 갈 수 없어요. 청순아, 우리 겨우 함께 있게 되었는데. 사생계활 여자 성설. 만약 공자님의 마음이 변치 않는다면 청순도 평생 배신하지 않을 거예요. 알겠어 청순아. 시간이 얼마나 걸리더라도 너를 기다릴게. 우린 친구 사이가 되는 거야. 이제 더는 나를 아가씨라고 부르지 말아줘. 너도 이제 나의 하녀가 아닌 거야. 내가 10살 연상이니 내가 몇 살 연상이니 너를 동생이라고 부를게. 너는 나를 언니라고 불렀으면 좋겠어. 여자 두 명인가 서쪽으로 삼륜길만 가면 빈 조갓집이 하나 있는데 내가 수련할 때 사용하던 곳이네. 이제 몇 년간 비워두었으니 자네들이 그 집에서 묵도록 하게. 쓸데없는 소리 집어치우게. 자네가 곳에 있는 한 누구도 자네한테 해를 끼치지 못할 것이야. 거기 다 공짜로 있는 게 아니야. 앞으로 자네가 해야 할 일은 서쪽 산 비탈에 있는 꽃밭을 돌보는 일이라니 알겠는가? 야, 저 할배 능력자인데? 집까지 주네? 어머야, 카카오 볼 게 없다. 왜 이렇게 된 거냐고요? 하야님이 네, 열심히 안 봐줘서 그런가. 한지우 살며시 청순의 부드러운 손을 쥐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봐줘보기만 했다. 서로 그윽한 눈길만 보내며. 아! 다 했다! 여러분들 이제 다 함락시켰어요. 끝! 이제 엔딩만 보면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엔딩만 보면 돼요. 자 왕용 선음은 아니고 심상훈 정선, 조아, 김인, 진홍상, 남정, 사연, 재려, 풍취설, 오케이 다 된 것 같죠? 선음 연애 안 돼요. 선음하고 하치는 아줌마여가지고 안됩니다. 자 이제 강공을 찍어줘야겠죠. 일단 저장 한번 해두고. 이제 다 있으니까 저장 한번 해두고 나머지 기간 동안 이제 계속 수련해줍시다. 강공 올려줍시다. 자 이제 엔딩만 보면 돼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 12시 전에 엔딩 볼 수 있겠지 이거? 빨리 하면은? 빨리 하면 12시 전에 엔딩 볼 수 있겠죠? 조조가 관우를 정말 흠모했었지. 자, 조라고 얘기만 해도 얘가 흠칫하죠? 아쿠아,
사이가 악화되게 만들지 않고 형수를 지켜달라는 관우의 청을 들어줬다나. 그림인가요? 이건 이 사부가 단천에게 부탁해서 그린 오작교의 만남이다. 같이 와서 보자꾸나. 1시간 40분만 남았네. 좀 더 힘내봐. 우리가 그렇게 보기 싫은 거야? 내 휴방인데 파스 버려? 그건 아니고요. 요 3일 동안 진짜 엄청 열심히 달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 이거 하기 전에도 내 드래곤스 레어 하면서 내 진짜 열심히 달리지 않았나요? 이렇게 열심히 달리는 거 오랜만인데? 진짜 열심히 달리지 않았나요? 하루에 막 12시간 이상씩 내 하고 막 새벽 4시, 5시까지 하고 막 이랬는데 이렇게 열심히 한 적이 없어. 열심히 안 봐주셨네. 좀 더 열심히 해보라고요? 알겠습니다. 그거는 네, 그런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 거죠. 안 될 거 알았지만 네. 그러면 마음을 가지고 도전을 한 겁니다. 마음은 언제나 20대. 오케이? 그러니까 그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20대면 내가 켜낭했다. 20대였으면 제가 켜낭했어요. 30대여가지고 제가 안되는거지. 20대였으면 켜낭했습니다. 자, 여기 지금 일단은 기본공은 다 100까지 찍었어요. 이제 기본공 다 100까지 찍고 네, 초식 권장을 갖다가 찍어줄게요. 강랑권 일단은 네, 찍어주고요. 8월까지 갑시다. 8월이 끝이네. 네. 그런데 4년 8월이 끝이에요. 4년 8월이 끝이에요. 일단은 하렘 이벤트는 다 봤고요. 하렘 이벤트는 다 봤고 4년 네, 4년 8월까지만 하면은 이제 엔딩인 것 같아요. 마지막 보스가 분명히 있을 텐데 마지막 보스 얼마나 세려나? 하락군협전에 나왔던 애들처럼 피 한 2, 3만 되려나? 하락군협전 피 4만이었었나? 자, 장난권 계속 배워주고요. 권장 경험치 계속 올라가고 있죠 지금. 네, 권장 91. 맹두루트라 별로 안 어렵다고요? 그래요? 루트는 어떻게 빠지는 거예요? 상수. 이제 막보를 잡기 위한 수련을 하는 중이에요. 열심히. 제일 쉬웠던 걸로 기억한다고요? 권장 94. 강랑권 마스터하기 직전이죠. 오, 96. 장난권 이제 마스터했나? 상점 한번 봐주고요. 상점에서 뭐 할 거 없고 권장 98 99. 자, 1만 더 올리면 마스터하죠? 네, 1만 더 올리면 마스터해요.
멍청한 녀석! 내 녀석이 죽음 산장에 부유한 마도를 훔쳤다는 것을 무당파로부터 들었다. 그건 사실이냐? 방어나 그놈의 실력이 안 되니까 달려가서 일러바친 모양이지? 이런 사고를 쳐? 입담으로 너도 문제야. 어째 배울 게 없어서 네 이상형의 못된 짓만 골라 배웠냐? 너희는 소유국의 미신을 땅에 떨어뜨렸어! 나 아닌데. 사형을 피로 짓게 자식은 아니지만 사부님의 먼 친척인데 피는 물보다 진하다. 그 이치를 모르는 건 아니겠지. 지금 사부가 변해야 한다고 원망하는 게냐? 변을 하는지 아닌지는 영감 스스로가 제일 잘 알겠지. 이런 우리 자식 사고를 쳐놓고 반성할 생각을 안 하고 대려 사부가 사형 탓을 하면 언쟁이나 버리라. 오늘 내가 널 제대로 혼내지 않으면 우리 사문 선조님들께 내 얼굴을 못 들겠다. 내가 감히 반항을 해? 어디 가려는 게야? 내가 여기 있을 자리가 있긴 한가? 너 설마 배은만득한 사수에게 의지하려는 거냐? 내 자식 같으니 지금 떠나면 평생 다시 돌아올 생각 말거라. 용. 못된 녀석, 못된 녀석, 클럭. 자, 결국은 내 형국이 배신을 때리려는 거 같죠? 뭐야? 벌써 장문이 행세하면서 사람을 압박하려는 거야? 장문이 그 뭔 생뚱맞은 소리야? 내가 틀린 말 했어. 사형은 대제자인데가 게다가 사부님한테 끔찍하게 입힘을 받지. 그러니 사형도 속으로는 잘 알고 있을 거 아니야. 장문님 자리가 조만간 사형에게 돌아갈 거라는 걸. 그 마음에 담아두고 있던 거야. 사형이 양보하는 거야. 결국 사형이 다 가져가지. 뭐? 내가 일찍 와서 먼저 골랐잖아. 우린 네가 고르지 않는 것들을 가졌을 뿐이야. 잘 들어. 동정 따위 필요 없어. 난 정정 당당히 겨룰 수 있는 기회, 그 기회가 필요한 거라고. 현명자의 말이 맞았어. 난 항상 소유국에서 2인자지. 내가 1인자가 되려면 떠날 수밖에 없어. 사제 이름을 날릴 생각이면 나랑 같이 나가자. 자, 자, 현극을 말려주도록 합시다. 예. 오이 오이 가지 말라고. 근데 사부님과 사형을 외면할 수 없어. 이 사형이 마음대로 마음을 돌리도록 설득해야 돼. 그가야 가지마. 그가야 이사형, 사형은 정말로 우리를 떠나기로 결심한 거야? 이렇게 끝내길 원하지 않았어.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지? 아, 안 되죠. 네, 나가지 말고 네 같이 있어야지. 왜냐, 고거런이 저한테 피카츄 같은 존재여가지고 네 한지와 피카츄는 항상 같이 다니죠. 네, 저런 이상한 내 라이츄 같은 녀석하고 다 같이 다니면 안 돼요. 그거 뭐냐, 한지우는 항상 피카츄랑 같이 다녀야 됩니다. 저런 내 나온 같은 녀석이랑 같이 다니면 안 됩니다. 제 피카츄는 고거런이에요. 저의 피카츄는 고거런 하나밖에 없습니다. 얘가 네 엄청 좋은 피카츄죠. 피카츄가 막 대신 맞아주잖아요. 그래가지고 얘를 택하는 게 나아요. 불러 일단 거기 놔두거라. 좀 이따 마시마. 이 사부는 아직 괜찮다. 주인님, 큰도련님, 셋째 도련님, 카카오를 떠나가지고 미국으로 이적하는 것과 같은 질문이라면 그래요? 너 무슨 일인데 그리 어둥대나? 문 밖에서 소림사 화사 허진이라고 하는 자천하는 사람이 나라를 나리를 뱉고자 합니다. 뭐 굴럭굴럭 들라하게. 예, 고사부 들어오시죠. 아미타불 신뢰하겠습니다. 소림사 허진 보아자 장군님께 인사 올리겠습니다. 네, 무림맹주 루트로 가는 것 같네요. 이 사형도 그가 어찌 이리 어리석은 짓을. 젠장. 너나 지우야, 너희들은 여기 사부님과 같이 소림으로 가서 온 힘을 다해 방장을 돕도록 하거라. 그가가 아직도 내려놓지 못한다면 너희들은 대의가 더 중요한 것을 기억하거라. 그 아이를 감싸지 말고 계속 잘못된 길을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사부님은 염려 마세요. 제자 대사형은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사형을 다시 데리고 오겠습니다. 이 사형이 절대로 하늘과 사부를 배신하는 일을 하도록 방관하지 않을 거예요. 자, 소림사로 가겠죠. 자, 이제 거의 엔딩인가? 이제 거의 엔딩인가? 자, 소림사 가가지고 이제 혼내줘야겠죠? 자, 이제 보인 대로 그냥 다 두들겨 패가지고 죽여버리면 되겠죠?
어이 어이 너희들 설마 일렬로 서 있는 거냐고. 받아라! 야! 후후! 그래 이거지. 이제야 좀 게임답네. 한지훈님 앞에서 나래 중간 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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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이. 와 진짜 개사기네 이거 연참. 너무 좋은데요? 우리 꺼져. 이제 대화 참 볼 필요 없어. 그냥 다 죽여버려. 자 여기 보면 야차가 있네요. 일단 이거 어떻게 공격을 해줘야 되냐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돌아가지고 아 너무 좋아. 진짜 아니 어떻게 이렇게 배치가 돼있냐. 다 죽어라 이 자식들아. 와 이걸 피한다고? 뭐야 근데 이거 왜 연참이 안 뜨냐? 왜 연참이 안 뜨지? 잡았는데? 왜 연참이 안 뜨죠? 像小虾米那样子的大英雄 하나부감 있잖아. 왜 이거 연참이 안 뜬 거야 이거? 네. 아, 점에 걸리네. 아, 그래서 얘가 때리지. 점에 걸렸을 때 그냥 맞으면 다시 풀리거든. 좀 아픈데? 피카츄 도와줘! 아, 이거 어떻게 해야지 좋을까 생각을 해봤거든요. 이 친구를 때려줘야 될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하냐? 어 이거 점에 걸리면 뭐 아무것도 못하네 이거? 한턴 동안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이러면 별로 좋지 않은데? 그냥 재생고라 하나 먹어줄게요. 뭐야 야차 내상을 죽었나 본데? 점에 걸렸을 때 원래 맞으면 풀리는 거 아니야? 그냥 한 턴은 그냥 아무것도 못하는 거야. 오, 뭐야 또 왜 이렇게 많이 나와? 딱 좋구만 이거 아주 그냥 죽이지 그냥. 자 그렇다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 잘 보세요. 하메 하메 하! 아니 이거 왜 연참이 안 떠 죽였는데. 我一定会成为像小虾米那样子的大英雄. 이거 왜 안 되지? 해야 되는 건 모르겠네요. 자, 이거는 도구 사용이 안 되네. 이쪽으로 살짝 빠져주고요. 유식해야 돼요, 이거. 그냥. 이거 위험한데? 왜 이렇게 잘했어 쟤네들?